내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려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사랑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시라고 인정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잘 아는 그런 시인데, 저도 옛날에 이 시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그때. 배웠는데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사랑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시를 다 썼을까? 정말 참, 이 사랑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젊은 여성이 한 남성에게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꽤 오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서서히 지겨워하는 그 냄새를 맡았어. 이게 우리가 이별할 것 같구나 라는 감을 잡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서울을 꼭 가야 되겠다. 이제 그 통보를 받았어. 이별의 통보를. 그래서 그 여성이 좀 크게 좀 키울 수 없나? 글자를. 자, 봅시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할 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보내드리겠다. 요것만 읽으면 뭐예요? 뭐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말 없이 거의 보내드리죠 뭐. 탁 그러더니 그 북한 그 함경도에 영변의 그 원자 그 핵실험 하는 데 아니에요? 영변.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을 한아름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잘 가시라고. 거의 보내드리죠. 그리고 꽃도 뿌려드리죠. 그러면서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밟고 가라고 그래요. 밟고 가는데 어떻게 밟고 가라고? 지리어 밟고 가라. 지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무정하게 싸늘게 짓밟고 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4분의 1. 그러니까 이 반대말이에요. 4분의 지루하고 밝고, 가시 없어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결국은, 뭐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척, 그렇죠? 뭐 그냥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려밟고 가래. 그 진달래 꽃잎은 누구의 마음인데? 여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냥 짓밟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어도 눈물 안 흘려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울다가 울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아, 이제 이걸 완전히 거꾸로 표현했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반어법. 이 반응법은 제가 성경 공부를 제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해보니까 반응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표현인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걸로, 예. 그렇게 읽으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그냥 사실적으로 읽어버리면, 뭐, 헷갈려. 그렇죠. 사랑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해도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한다를 표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일 만큼 사랑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이 반응법을 어떻게 표현하냐. 정말 보면, 웃길 정도로, 이게 놀랄 정도로 반어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이사야서. 그냥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이게 뭐야?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쭉 해가면서 이사야서라는 데로 와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 자,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말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백성들에게 보낼 때는 중요한,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려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결국 나는 너희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기에 이사야가 저를 보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가라.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가라. 가서 이르기를. 이거 희한한 말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라고 이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들어도 뭐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보여줘도 못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백성들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도 선지자를 어떻게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왜? 네가 전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달라.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다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철저히 무선적이야.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인간들은 아무도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 보고 뭐요?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온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니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같은 놈 절대 못 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는 자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니까 결국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네가 가서 이 사랑을 전해도 들어도 알지 이해를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사야야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 둔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요? 이사야를 보내는 본래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보낸 목적은 귀가 막혀 있는 걸 그 귀를 열어주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래서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려고 그러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하라. 그래서 보게 하라. 자, 이 목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귀를 막히게 하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뭐요? 감기게 하라. 내가 걱정이다. 뭐 염려한다. 왜 염려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뭐요? 겁난다. 나는 이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전하면 그들이 깨닫고 드디어 나한테 돌아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야 치유를 받을까 봐 겁난다. 거꾸로야. 완전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반어법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이 말을 성경에서 뭐예요? 정반대로 써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것밖에 없다면 이게 반어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어딘가에 또 다른 곳을 보면 이것과는 뭐예요? 정반대로 써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역대상 10장.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 왕은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자꾸 엇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 그래서 전쟁을 자꾸 도발하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지. 왕은 전쟁 쳐서 이기면 인기가 어떻게 돼요? 치솟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기 위하여, 전쟁을 쳤어. 근데 패전이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어. 근데, 그 사울 왕의 뒤를 이 팔레스타인 군사가 추격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따라와. 사울이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래서 사울이 여기 보면
사울이 자기의 호위병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네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율법도 안 지키는 이 이방인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찔려서 나를 내가 이방인 손에 더럽게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무기를 가진 호위병이 심히 두려워하여 찌르라 그래도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했어요. 자,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어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 무당에게 가서 점도 치고 그래서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고 무당에게만 점쟁이한테만 물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죽이시고 아니잖아요. 사울은 뭐 했어요? 자살했잖아. 그런데 성경 같은 곳에 같은 장에 정반대로 얘기해 놓습니다. 김소월이도 뭐요? 고의 보내드리겠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고. 그것이 무엇의 표현이야? 사랑의, 상대 남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 자, 그래서, 사울이 자살한 것은 맞아. 근데 사울이 죽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반어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사울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 역대상 21장을 보면, 여기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야, 군대 수가 몇 명이나 되나? 예. 한번 세봐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배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치면 그 전쟁을 전적으로 전담 담당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꼭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 군대, 자, 우리의 병력이 몇 명이니까 저쪽 병력보다는 뭐예요? 더 강하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너희의 병력이 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패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대한 개념이. 그런데 사단이 다윗을 유혹.
다윗 왕이,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세어보자. 이 말은 다윗이 누구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병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이길 건가 질 건가 결정.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윗도 이런 믿음 없는 짓을 사단에게 속아서 하게 됐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짓을 누구에게 충동을 받았다고? 사단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군대 수를 개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말이 맞겠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 깊이 잘 믿는 사람인데, 아, 믿음이 희미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우리는 병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길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숫자를 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시리아의 나만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게 너희는 가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군대 장관 요압이 아뢰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느냐.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 왕께서 이 말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까? 저 왕이 이제 군대 장관이 반대.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죄를 범하려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 하 24장에는 어처구니없이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사탄이?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게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인, 누가 세운 나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여호와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괜히 화를 내면서 그들을 쳐야 되겠다 해서 다윗, 그런데 쳐야 될, 치려고 하니까 핑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웃겨요. 말이 안 돼. 앞뒤가 뭐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가 팔려. 왜? 저는 뭐, 앞뒤가 안 맞아, 이거.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 믿는 거
관 둘 뻔했어요. 왜? 저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뭐가 어떻게 됐단 얘기야. 도대체 뭐예요? 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걸 뭘 믿어? 관두지. 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은 아니야. 앞뒤가 안 맞게, 안 맞는 것을 믿으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로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한때 제가, 아,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치자. 이렇게 돼서 또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7장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집트에 갇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된 백성이 해방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 주셨어. 변화시켜 주셨어. 바로가, 그래, 그러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 바로가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바로가 반대를 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 기록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봤잖아. 바로가 말을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만들어서 말 안 듣게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방 안 시키고 안 시키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말 안 되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안식일교 있을 때인데 정말 목사님들 붙잡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봐서 봤을 때는 와,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기를 바라고 물어봤어. 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뭐예요? 난 관둬야 되니까. 뭐 이런 시시한 웃기는 성경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근데 아무도 저한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주길래 제가 뭐 어떤 때 화가 나서, 그러면 목사님 왜 성경을 믿습니까? 때려쳐야지, 그렇죠. 그런데도 믿는다고 뭐 그래서 않는 거 보면 이해를 못했어, 제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막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어떤 생각이 번쩍 나냐고 하면, 이게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를 뭐요? 사랑한다는 얘기 같다. 반어법이다. 반어법이 아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반어법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어디엔가, 어디엔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뭐요? 아니다라고 기록된 것이 그것을 찾으면
내가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한 거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성경적으로 나타나야 돼. 아, 제가 이 잡듯이 잡았습니다. 온 출애굽기를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그러다가 여러분 8장 갔어요. 네? 8장 맨 마지막 절 가니까 자 바로가 이번에도 이때도 지금 이게 지금 다섯 번째인가 그래요. 이번 다섯 번째에도 누가 바로가 누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맞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완악하게 했단 말 아니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잖아. 자, 이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이번에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이번에도 이때에도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한번 보면,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But Pharaoh hardened his heart. 그렇죠? Pharaoh hardened his heart. 바로가 자기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분명하잖아. Pharaoh hardened his heart. 그 다음에, 뭐요? At this time also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바로가 마음을 매번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도 이때까지 한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반대로 성경은 기록하냐? 김소월의 시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at this time also 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완전 웃겨. 네가 가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멀게 하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하라.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사야서의 그 글을 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가 썼지만 그 마태는 정반대로 읽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마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저는 이 반어법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13장 14절 자,
마태가 기록하기를 이사야의 예언. 예. 예.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예언. 그대로. 자, 여기 보면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요? 눈은 감았다 그래요. 눈은 감았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여기는 뭐요? 이사야야, 네가 가서 백성들 눈 감겨. 그래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 그럼 여기는 뭐요? 마태는 백성들이 보여줄래도 뭐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라고. 그 거꾸로 안 해요. 정반대 안 해요. 이게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을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잖아.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지. 사랑을 강렬하게, 더 강렬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지. 자, 그러면 마태만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의 28장, 2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어떻게 일렀으되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뭐라? 자기들이 감았다, 이 말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기게 한 게 아니라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귀를 쓰고,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성경으로 반어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증명을 해도, 예, 네, 참 이게 이해를 안 해. 그러면, 그래도, 이랬어, 저도.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이거를 내가 확실히, 이건 반어법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어느 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 뭐예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들어가는데 이런 희한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이렇다면 나는 하나님 때려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반어법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런 걸 발견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같은 성경 안에, 같은 사건을
보는 눈이 정반대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반어법에 틀림없다. 그렇게 느꼈지만,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이야, 이건 반어법이야.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딸 둘하고, 이제 부부하고, 어느 주말에, 제가 그 LA 가까이 살 때인데, 그 LA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쯤 가면, 카탈리나 아일랜드라는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거기 LA 부자들이, 거기 별장이 많고, 참 이뻐요. 거기를 구경 가자. 그래서 이제 구경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그땐 제가 막 뉴스타트 하기 직전에 이제 의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벤츠를 샀는데, 벤츠 큰 거, 세단 벤츠 또 하나 사고, 그다음에 그 날씬하게 생긴 그 벤츠 스포츠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참 철이 없을 때 되죠. 그걸 샀는데 저는 세단에 어울리는 타입이지 스포츠카하고는 이렇게 잘 안 맞는 타입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은 그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는 뭐 돈도 뭐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하여튼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놓고 그거를 타고 싶은데 못 타겠어요. 왜? 차 주인하고 그 차하고 안 어울리니까. 그래서 그 안 어울리는데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봐. 자식 저건 지하고도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몰고 댕긴다고 비웃을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작은 스포츠카를 타려면 좀 운동 깨나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모습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즉,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 얼굴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반 친구들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늑대기였어요. 늑대기. 그러니까 사진 찍어봐라. 그 60명, 70명 단체 사진 탁 찍으면 나는 확실히 보여. 왜 얼굴이 이만큼 보니까. 다른 애들. 그래서 그, 저도 사진 보면서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넓을까? 그 넓적하면 좀, 우리 지선생처럼 이게 좁아야 얼굴이 좁고,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뒤통수가 좀 튀어나와야 스포티하게 보이잖아. 그렇죠. 저게 준호처럼. 준호는 뭐, 가만, 그래 가도 또 운동선수 같아. 뒤통수가 탁 튀어나오고 얼굴이 탁 좀. 그런 얼굴이, 요즘 여자들도 이제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넓적하고 참 잘생겼다. 만며느리 감이대야. 그런데 이제는 뭐 그거 안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이 넓으면요.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해골 바가지 같아. 넓적한 얼굴에 선글라스 이렇게. 얼굴 좁으면 이 선글라스가 크게 보이고 좀 멋있어요. 근데 얼굴이 넓으면 선글라스가 작아 보이고, 그럼 해골 바가지 같아. 그래가지고 그 LA의 그 베벌리 힐스, 영화 배우들 사는 그 지역에 쇼핑센터가 아주 고급이에요. 그게 이제 비싼 명품들은 거기에 다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간 거야. 가서 선글라스를 고르고 또 고르고 했는데, 무슨 프랑스 파리째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끼니까, 이제 좀, 해골 바가지 같이 안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엄청 비쌌어요. 그때 거의, 그때 돈으로, 요즘 돈으로 하면, 한 700만원, 800만원짜리야. 그걸 샀어. 근데 그 차를 타려면 그걸 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댕겼는데, 그날 이제 햇볕이 너무 쨍해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그 섬에 놀러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배를 탁 타고, 이제 갑판에서 그 난간에 탁 기대가지고 바다를 보는데 바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파란 색깔에. 그리고 이제 바다를 탁 즐기고 그 날씨를 즐기고 있는데, 그때 우리 딸, 둘째 딸이 뛰어왔어. 그렇게 키가 그때는 네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다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 안아달래, 안아서 바다를 좀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애를 안았어. 안고 이제 바다 보고 와 바다가 좋다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바다 구경을 다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저를 보면서 아빠. 아빠 선글라스가 잘 어울려. 멋있어. 그래?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얘가. 아빠, 그 선글라스 자기한테 좀 씌워보래. 멋있는 거 봐달래. 그 둘째 딸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가지고. LA에서 TV 앵커가 됐어요. KXTV 메인 앵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멋을 잘내더라고.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이제, 너는 얼굴이 작아서, 이거 헐렁하니까 절대로 고기를 확 돌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지잖아. 그랬더니 조심하겠대. 그래서 딱 씌웠거든요. 씌웠는데 그 씌우자 말자. 그 순간에 그 언니가, 우리 이제 첫째 딸이 걔를 부른 거야. 그리고 둘째 딸 이름이 수예요. 수! Look over here! 일로 좀 봐봐, 왜! 그 비싼 선글라스. 그 고르기 힘들게 골라가지고,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냥 바다에 팍! 얘가 그걸 보더니, 그리고 제 얼굴 보고, 아이고. 그러더니 막 얘가 막, 으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황당하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가 주의를 줬잖아. 그렇죠?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된다고. 막, 우와!
하더니 이 자식이 어떡한 줄 아세요? 그 조그만 주먹을 꼭 쥐고 제 가슴팍을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 영어로. It's your fault! 아빠 잘못이래. 그 왜 아빠 잘못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씌워줬잖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으악! 울면서 막, It's your fault! 아빠 잘못이라. It's your fault! 막, 뭐, 난리가 났어. 왜?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하거든. 왜?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 알아. 아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야. 여러분, 왜 뒤집어 씌우겠습니까? 아빠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거 이제 자기 생각에는 뭐야? 이렇게 비싼 거를 빠뜨렸으니까 자기가 물어내야 되잖아. 물어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뒤집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뒤집어 씌워야 돼. 아시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인 표현은 뭐예요? 아빠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그 순간에 저는 아주 귀중한 걸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나에게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고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야! 라는 뭐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빠가. 아빠가 아니 고개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녀석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래야 되겠어요, 아빠가? 아빠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사실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가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지. 응? 왜 아빠 책임이야? 아빠 잘못이야. 이래 버리면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응? 구원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아빠는 모든 책임, 모든 잘못을 다 뭐예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질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지.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그래도, 그 아이가 내 선글라스보다 더 귀중해요, 안 해요? 귀중하지.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저거 어떻게? You're right. It's my fault. 아빠 잘못 맞아. 네 말이 맞아.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안 씌워주는 건데. 그러면서 막, 등을 두드리고, 막, 거뜩게 안고, 막, 그러니까, 얘가, 막, 숨이 가빠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꾸,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네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분해지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게 십자가다. 우리는 그 내 둘째 딸만큼 우리 하나님을 그런 아빠로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와, 그래서 아빠 잘못한 거 아니, 자기가 아빠가 고개를 확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고 싶었어. 그러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를 초월한 것이다. 초논리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도 깨닫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얘가 이제, 아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게. 아빠, 고마워.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 줘서 고맙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책임지게 했잖아. 우리는 안 고마울 수가 없죠. 자, 이런 감동적인 사랑 속에, 그런 사랑 속에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계속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감동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참으로 아빠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아빠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모든 잘못을 책임지는 그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스스로 강팍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지도 않았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랑의 반어법적인 표현,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로 강조하시기 위하여 여러 곳에 그런 반어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동받아 정말 생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